저는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주는 나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반응이 있으셔야죠. 좋겠습니다. 내지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예, 저도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한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십시오. 글로벌하모니교회, 검단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교회,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선거센터,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본교회 북극공연에서 예배했습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또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데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요. 이제껏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전에도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셔서 지금 사랑하시고 그때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지금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복내를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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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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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염려하고 많은 세상이나 주여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힘이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건지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성김,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 자유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문제에 갇힌 이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슬픔과 분노에 갇힌 이들,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회의에 갇힌 이들, 아버지 하나님 공부에 갇힌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지쳐 아버지 주저앉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맥이 빠진 이들, 아버지와 주의 손길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피부는 손을 안수하시며 능력의 손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 묶인 자들 다 풀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여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혼미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그 모든 한계 같은 것들 날리시사 아버지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주님 병들어 지친 자들 주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얼매 헤매인 자들 주님 자유케 해주옵시고 아버지 악한 영의 모임에 아버지 눌린 자들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 아버지 악한 영의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네 주여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 슬픔과 세상의 영혼이 묶이지 말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제 실명이 묶이지 않도록 주여 자유케 해주옵소서. 주님 피로 씻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시니 주의 통치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선한 것으로 충만한 삶 빌리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나온 몸의 자들을 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담한 자들을 일으키시사 주여 주여 주의 살아계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그 귀하신 능력이 아버지 가운데 증거된 줄 믿사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안의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주의 위로와 아버지의 진리의 비침이 주님의 눈에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말게 되시기를 주여 갈 길을 밝히 보이시기를 아버지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가 넘치기를 주여 믿음으로 소망하려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여 주의 비침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손과 방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주께서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증인되는 교회 또 증인되는 삶이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증인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대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내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어디 가서 빌려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짜로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나쁜 짓이죠. 이 유일무이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 삶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영광이 내 삶에 나에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이 뭐 하나님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까짓 것,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 해주셨으니 나도 2023년 한 해는 나도 뭐 예수님 위해서 증인이 되어드려주지
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 증인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요, 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 평강이 넘칩니다. 왜? 임재하신 그 영광은요, 그 영광 놀랍게도 은혜와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담겨진, 우리에게 담겨지겠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오신 영광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3년 우리 이천수 목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 그 소망을 품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내게 가득 가득 충만해지므로 내 삶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꿈들을 함께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뭘 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지어져, 그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내 삶이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려는 소망과 그리고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요, 조금 과격합니다. 그리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칠어요. 명령 두 개를 주시는데요, 그 명령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래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과격하죠? 너희 조상 본받지 말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4절 보시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열조를 본받지 말래요. 그냥 뭐 선선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화를 화낸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히 아주 많이 화났다고 얘기하십니다. 새해 벽두부터 아이고 무슨 그런 얘기를 예 새해 벽두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열조에게 화가 나셨대요. 너희 조상들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전하래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명령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세요. 사모함으로 나오셨죠? 오늘 주께서 뭐 애누리 없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열조에게 화 많이 나셨고 그래서 열조를 본받지 말랍니다. 열조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조상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4절 잘 읽어보시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열조는, 그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셔서 어떻게 된지 다 알죠? 조상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다 죽었어요. 몽땅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진노를 몽땅 다 그 조상들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 악한 행실 그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열조 범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악한 일을 걷습니까? 악한 길 걷습니다. 악한 행실 합니까? 예, 악한 행실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럽니까? 예, 그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네 조상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찔리는 거죠. 조상들이 그런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뒤로 접어놓으시고 열조가 그 조상이 했던 악한 일들, 정말로 하나님 화나게 했던 일들,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을 행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게 뭔지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 악한 행실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지, 진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내지는 뭐 하나님이 알면 어떡하시겠어, 안다고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악한 일, 그리고 악한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계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신다고 우리가 안다면 악한 길, 악한 행실을 그렇게 마냥 걸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악한 길과 악한 행실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열조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듣지 않았대요. 귀 기울이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런 겁니다. 악한 일, 악한 길, 악한 행동은 안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 내가 뭐 사람 죽였냐는 거죠. 내가 뭐 사람 죽였냐. 내가 뭐 남의 거 다 뭐 어떻게 뺏어갔냐.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사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 뭐 좋아요. 뭐 좋아요. 그리고는 왜 귀뜸으로 듣는 거야.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살아요. 듣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는 거, 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한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내 인생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거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대요. 이건 악한 길이다 말했는데도 그 악한 길을 행하기는 아주 어렵고 나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쁘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쁘냐. 난 악한 길 가지 않았어. 나 악한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뭐 꼭 그것까지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악하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선한 길을 보이셔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초장서부터 실패하는 거죠. 악하다고, 악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애굽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바로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악한 길, 그리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합니다. 뭐죠? 이건 도대체 뭐죠? 그냥 무지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멸시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것이 생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가려져 있어요. 있는 둥 없는 둥 합니다. 그러니 악한 길, 악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죠? 예,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에서 꽤 많이 걸리셔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셔. 미가서에서 그러죠. 야, 인자 사람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거 보이시지 않느냐? 너희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너희들 겸손히 여호와 함께 걷는 거,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악한 일은 안 합니다. 하지만 공의를 행하지는 않아요. 인자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남의 것을 몽땅 다 빼앗아오고 뭐 착취하고 뭐 두들겨 패서 뭐 어떻게 뒤로 돌리고 그 일은 안 해요. 하지만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겸손하게 하니까 걷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좀 교만하게 살면 어때요? 그냥 내가 남들을 그냥 깔보고 살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악합니까? 나타나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악한 길, 악한 행실은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듣지도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안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시는데, 선한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걷자고 하시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조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화 많이 나셨어요. 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한 거 얘기하시네. 내가 귀뜸으로 들었으니까 그거 뭐 큰일 안 나겠지. 아니, 진노하셨다고. 진노하고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너희들 그 열조 본받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관계 끊어라. 그 삶은 너의 삶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과 악한 행실을 행한 열조에게서 너희들 본받지 말아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러니 순종하지 않았던, 선한 일을 따르지 않았던 열조에게 진노하셨다. 그들 본받지 말라. 또 뭐 하지 않은가요?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열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이 돌아오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군, 뭐 모든 것들의 주인이셔요. 모든 군대, 뭐 모든 힘들에 그냥 대장이셔요. 그런 여호와, 전능하신 자가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전능하신 자 만군의 여호와면 돌아오라는 명령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돌아와 그러면 돼요. 와 그러면 돼요. 근데 4절에 있는 이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말씀은 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말, 신년성회 때 조금 말씀을 전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회개라고, 돌아서는 거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슉, 돌아오라. 근데 슉 뒤에다가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아주 짧은 말입니다. 나, 라는 말. 슉, 나야. 나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제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돌아와라, 지금이에요. 하지만 또 이렇게도 설명돼요. 돌아와라, 제발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열조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와라, 제발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라 제발해요. 나라는 거죠. 간청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몸은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 돌아오라는 사람이 뭐야? 연예인들이에요? 뭔가 훌륭하고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제발 좀 와주세요. 아니, 악한 길, 악한 행실 그것들 여전히 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와라 제발이라고 하셨어요. 제발 돌아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조처럼 너희들 행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 열조처럼 행하지 말아라. 이 본 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길 악한 행실 걷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거 멈춰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들 제대로 반응해야지.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발 돌아오라고 하셔요. 어떻게? 오래 기다리시며 그 일 하시는 거죠. 오래 기다리셔요. 제발. 간절하니, 오래,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간절하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뭐죠? 보호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것 주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면서 뭘 제발이에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열조 본받지 마셔. 과거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열조, 우리 조상 내 과거를 몽땅 다 부정하는 겁니까? 예, 비슷합니다.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 내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과거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그대로라면 새로움은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더 변화된다는 건요, 늘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과거를 부정해야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은 그냥 아름다웠어. 예전의 향수들. 예전에는 그빛 찬란했던 시절들이고 예전에는 뭔가 좋았었다라는 것으로 머무른다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길들과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 뻔뻔스러움 그리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했던 내 삶들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고는 새로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과거의 열조들, 네 열조들, 조상들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2022년까지 지난 내 과거를 나는 부인하기 시작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치고 따르는 거야.
내가 생명의 주를 따르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부인해야 되는 나의 모습은 악한 일과 악한 행실을 했던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의 그 나를 부인하고 떠나야 돼.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외면하고 외면하고 외면했던 그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따라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처음 이 자리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 너의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네 과거들 그것들 그대로 가지 말아라. 특별히 악한 길 순종하지 않았던 것,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냐 외면했던 그 태도들, 그거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나는 변합니다. 이제 나는 변합니다. 이제 나는 변합니다. 이제 나는 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내 과거와 결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열조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는 돌아오랍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에게,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래요. 돌아오랍니다. 근데 여기도 재밌어요. 3절 말씀 다 보시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래요. 한 번이 아닙니다. 세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주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자꾸 돌아오라고.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먼저는 간절하며 아까 돌아와라 제발 하셨던 것처럼, 선조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시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부르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부르십니다.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얼굴 자꾸 비끼지 말라는 거죠. 얼굴 비끼지 말아라. 너 얼굴 비끼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와서 나도 내 얼굴 보여줄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은혜 얼굴 대신에 진노의 얼굴을 너에게 비췄다면 이제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나도 너에게 평강으로 대할 거다. 너 제발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돌아오는 길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길이 험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산이 높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이 높으면 산을 빨아뭉개실 분이셔. 골짜기가 깊어서 못 갑니다. 아니, 골짜기가 깊으면 그것들 다 메우실 분이에요. 길이 굽어서 못 갑니다. 예, 길을 펴실 분이에요. 길이 험하고 울퉁불퉁해서 못 갑니다. 예, 그냥 뭐라도 밀어버리죠. 그냥 단단하게 만드시고 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서는 데 있어서 장애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서는 데 것들을 가로막을 뭐가 아니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돌아서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지금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돌아와라. 다른 것들은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서는 그것에 가로막을 것 없어요.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 인생이 워낙에 그냥 그래서 나는 돌아서.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돌아서라, 돌아와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는 건 뭐죠? 얼굴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요즘은 참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자 꼬맹이는 이쁜 애들이요, 고개를 팍팍 돌려요. 그죠? 좀 보자 그러면 이래요. 그죠? 그 딴 데 봅니다. 자꾸 딴 데 봐요. 이쁜 녀석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뭐지 싶은 거예요. 아닌 애가 그러면 뭐지?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와라, 돌아보자.
너 나에게 오면 나도 네 얼굴 보겠다 하는데 계속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지 싶죠? 뭐지 싶죠? 우리는 그냥 꽃방울 끼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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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라홈입니다. 이건 긍휼이요, 자비하시며 설명할 수 없는 은혜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얼굴 보자고. 그럼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돌아서면,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내 얼굴 돌리면 나도 너희 얼굴 돌릴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조들이 했던 길들을 보세요.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하는데도 오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길을 여셔요. 길을 여실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올 수 없는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시며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골짜기 낮추시고 골짜기 높이시고 산 낮추시고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앞으로 가자. 그 앞으로 가자. 성령이 우리를 맑게 물로 뿌리셔서 씻기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새 마음 주시고 그리고 새 음성을,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도록 도우셔서 전에는 내가 귀등으로 들었다면 이제 내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순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악한 일과 악한 행실 떠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시작은 어디요?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길을 여셨으니 돌아오시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하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용기와 믿음으로 거룩한 길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장애물 걱정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들 고개 돌려. 아니 나 은혜의 아버지다. 너희들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향하여 나도 돌아가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부르시는 말씀에 여전히 그 꼬맹이처럼 얼굴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얼굴을 자꾸 외면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뭐 종교적으로 그 일들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몸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얼굴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얼굴을 비치게 보죠. 비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모함으로 달려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얼굴 옆으로 돌리고 나오는 거죠. 뭐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온 거예요. 남편이 고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좋죠. 성경 읽어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무로 읽어요. 성경 쓰기 합니다. 아, 그래도 옆에 교역장이 세 페이지 쓴다니까 나도 두 페이지 쓰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얼굴 앞에 나가서 주를 사모함으로 돌아오라 제발이라고 부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 앞에 나도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 돌리는 거죠.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스가랴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혀 몰라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는 사실 주 앞에 생생하게 그 얼굴만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사람인데 우리를 모르셔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얼굴을 내 앞으로 보자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칠다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너의 과거들 너의 조상들 열조들 본받지 말고 네가 이젠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거라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얼굴 앞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져다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시작돼야 돼요. 간절한 사모함이죠. 눈에 뭐죠? 사랑 가득 담아서 주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로 주가 주시는 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내게 없다는 내게 있어서 사는 건 그리스도뿐이라는
내게 있어서 내 삶을 이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가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빛이라고, 그것이 내 길이라고, 그것 말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조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돌아오랍니다. 명령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1장 1절 보시죠.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뭘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주셔요? 그냥 뭐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너 내게 돌아와라는 이 말씀은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었는데요, 스가랴서 바로 앞에 학계서가 있습니다. 학계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몇 달 차이 납니까? 두 달 차이 납니다. 뭐 두 달? 내지 두 달 좀 더 되겠죠. 왜, 여기는 8월이고 날짜는 안 말했어요.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리고 여기는 예, 6월 초하루입니다. 다시 스가랴서로 넘어오세요. 6절 밑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빗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1장 7절을 보면 뭐예요? 이거는 11월입니다. 11월 24일입니다. 날짜까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말씀이 임했어요. 학계를 보니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학계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6월 24일에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7월 21일에 다시 학계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다시 격려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9월 24일에 지대를 놔, 그 기초를 놓기 시작한 게 9월 24일입니다.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은 어디에 임한가요? 고 7월과 9월 4일입니다. 그때 임한 말씀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리오 왕 2년이면요,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7년, 19년쯤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건 무슨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민족의 영웅이 없었으면 자기들끼리라도 뭐 약하고 어려워도 뭘 해서 돌아오겠다. 아니, 그래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의 왕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고레스가 그냥 칙령을 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너희들의 성전 짓고 싶으면 지어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아무 수고와 노력, 심은 것 없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왜? 바벨론, 결국 페르시아가 됐는데요. 다리오는 페르시아, 바벨론이 금방 망하고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고요. 그리고 3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이 없었던 삶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쉽게 지어집니까? 쉽게 안 지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됐었고, 그리고 또 성전은 예, 그냥 깡그리 무너졌어요. 거기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됩니다. 17년을 하지만 흐지부지합니다. 10년을 지었더니 흐지부지해요. 학계를 통해서 6월 1일날 말씀이 임하고 6월 24일쯤 돼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됐어요. 한 3주쯤 그 말씀을 듣고 나다 그래, 우리가 힘내서 다시 짓자 하고 짓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기초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죠. 황무지 같은 곳에 와서 지으려니 삶이 힘듭니다. 벌써 저쪽에서 70년 넘게 70년을 살다 왔어요. 그러니 낯설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된, 뭐 정치적인 분열도 있고
또 외국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 여기 이 땅이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이 섞여 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합니다. 뭔가 혼란하고 힘들어요. 혼란하고 힘든 데가 유대인들이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온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어야 되나 싶은 거죠. 우리가 지어야 되나.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전의 영광을 알아요. 다윗과 솔로몬 그 하나님께서 막대한 도와 힘을 주셔서 지었던 그 거창하고 찬란했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짓는 건 그렇게 금칠해서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을 수 없어요. 그 영광을 아는데 우리가 짓는 것이 초라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더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힘들죠. 초라하죠.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싶죠. 그러니 마음은 낙심됩니다.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뭘로 알아요?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전에는 그냥 모세 때였어요. 여호수아 때였어요. 아니면 다윗 왕 때였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악한 왕, 아합의 때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세상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 시대는 다리오 왕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의 한 동네예요. 한 면이에요. 한 읍이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소망을 품기도 어려워요. 분명히 사명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내 사명이고 내가 헌신해야 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불평은 많고 그리고 지칩니다. 그게 지금 다리오 왕 2년 8월 이 무리의 상태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은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배에 이만큼의 환경이 주어졌어요. 이만큼의 환경이 주어진 지난 3년 이후에 이만큼은 우리가 뭔가 민족의 영웅이, 교회의 영웅이 나타나서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물가 뭐 많아요. 물가 높고 금리 높고 또 뭐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지어야 되는 거 많아요. 내 농사 지어야 되고 내 집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한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라는 사람들은 다리오 왕 2년 그 한 동네에 있었던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이 큰 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만큼이에요. 그 요만큼 중에서도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요만큼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리오왕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죠. 다른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만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거 감당해야 됩니까?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 같아요. 하나님께 위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너희들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선한 뜻 꼭 이루어주실 거라고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용기 내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야 될 것 같고 격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뭐예요? 거칠고 격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소망을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스가랴서도 보면 뒤에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짓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셔요.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걸 좀 보기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시작은 뭡니까?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실 거예요. 하지만 1절에서 6절 그 귀하신 소망과 격려 그리고 환상과 꿈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거칠게 그리고 담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나 열조에게 화난 걸 알지 진도하고 진도했다 열조의 길 거기서 떠나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어가실 겁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전과는 달리 가난한 것들만 남아있을지 몰라요. 환경은 훨씬 더 어려운 다리오 왕의 때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로 증인되고 또 증인되는 교회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 한치도 빈틈없이 모자라거나 비어진 것 없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그 시작은 뭔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얼굴 돌리지 마셔. 얼굴 돌리지 마셔. 지금 우리의 삶도 여기 지금 스가랴와 함께가 있는 것처럼 공사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뭔가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 중 팻말이 아니에요. 공사 중이라고 팻말은 붙어 있지만 팻말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죠. 안에서는 짖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냥 사람들은 떠나고 불평, 이게 뭔가 싶어 혼란만 있는 공사 중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도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공사 중, 활발한 공사 중이 아니라 멈춘 공사장처럼 황폐합니다. 한향한 찬양의 소리는 언제 들렸는지 생각이 안 나요. 1년에 한 두 번쯤 하시겠죠. 그게 다음 주겠죠. 설 명절, 추석에 찬송하는 거 어쩌면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텅 비고 황폐한 공사장처럼 한 번도 내 집에서 주를 찬송하는 노래 소리는 들려보지 않은 집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의 문제만 아니라 나는 내 삶은 공사중 아닙니까? 활발한 공사중이 아니라 팻말 찌그러진 공사중,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공사중,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는 거? 아 그거 아 교회 와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긴 와도 얼굴은 돌려있는 주 앞에 오면 주가 맞이하시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은 딴 데를 보는 그런 예배의 자리 말고 내 삶에서 정말 주 앞에 나와 사모하고 나와 정말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 앞에 나와 순종으로 굴복하고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걷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치고 그런 능력을 구하며 사모하며 걸어갔던 내 발걸음은 언제였냐는 거죠. 언제 그 공사 중이었는지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비록 황금으로 칠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시겠다고 얘기하신다. 다윗과 솔로몬이 금장이라 영광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하늘 주가 임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부흥한 아니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전처럼 한국교회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니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는 환상이 그런 내용입니다. 충만한 난 예전보다 이제 돈벌이도 별로고 난 예전보다 몸도 그냥 약해졌는데 예전에 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삶은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시작은 뭐야?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예전에 있었던 악한 행실과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과 돌아오라고 부르심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 그것 다 떠나서 돌아오라 하신 기쁨으로 그 은혜 앞에 그 얼굴 향해서 달려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2023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고 회개로 시작하는 주께로 돌아가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그래서 영광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임재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누리며 크게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2023년 회개로 시작합니다.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짓는 것, 회개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전의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얼굴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를 여시고 성령의 보혜사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그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길이 열렸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주여 얼굴 돌리며 주를 향했던 우리가 이제 얼굴을 주 앞으로 향하여 아버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아버지 정말로 주와 동행하며 활발하게 새로워지는 복된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깨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사 중, 아버지 멈춘 봉사자, 아버지 하나님 봉사 중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썰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멈춘 봉사자니, 아버지 봉사 중이라는 그 말이 썰렁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지 않는 아버지 얼굴을 돌리는 이는 얼마나 황망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멈춰서 우리의 삶에 대해, 아버지 멈춰서 우리의 신앙과 멈춰서 순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시작됩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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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코로나 같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어디 있습니까? 주여,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버지 우리 얼굴은 어디 향해 있습니까? 우리 얼굴은 어디 향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병원들,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와 성산 변화, 아버지의 그렇게 시작하니, 아버지의 눈길로 돌아서, 아버지 순종하게 시작하니, 아버지 아까지 주님 앞에 얼굴 돌리지 맙시다. 주님 앞에 얼굴 돌리지 맙시다. 주님 앞에 얼굴 돌리지 맙시다. 그 얼굴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기 시작하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 그건 내 얘기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셔. 내 얘기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셔.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하시고 준비하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키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부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제자리에 세워주시고 귀한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